홈 경기인데 홈 팬들한테 또 이렇게 패배 또 쓴맛을 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. 우리 선수들은 그래도 준비한 대로 잘 준비했고 오늘 꼭 이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결과가 이렇게 돼서 아쉽지만 좀 선수들한테보다는 예, 모든 비난은 제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도 이야기하고 있고요. 예. 또그 이적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이 안에서도 할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고요. 뭐 이적 시장이 아니라면 지금 있는 선수들 상황에서 또 최대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, 이 안에서 어떤 방법이라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아닙니다. 구단에도 생각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예,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. 또 어떤 선수도 찾는 것도 예, 시간이 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시간이 좀 급하기 때문에 예, 여러 가지로 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, 일단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포지션은 이제 스트라이커랑 예, 좀 수비적인 부분입니다. 수비형이나 중앙 수비 부분인데 예, 그 풀은 뭐그 나와 있는 선수 그 안에서 전체 다 보고 있고요. 예, 영상을 다 보고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그 풀을 좀 좁혀놓은 상황이어서 예, 지금 여러 가지 기간이 뭐 비자 받는 거라든지 또 자가격리 시간도 있어서 그 기간을 좀 빨리 당기고 하려고 예,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서 결정이 좀 아직 안 나온 거지 예, 열심히 좀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아무래도 결정력 차이가 오늘은 좀 컸던 것 같습니다. 뭐 똑같은 찬스가 있었고 예, 그게 첫 번째 같고요. 두 번째는 경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. 우리 좀 어린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뭐 페널티킥 내준 장면이라든지 또그두 번째 골을 먹는 장면 중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 좀큰 실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영리하게 했어야 될 부분을 예, 실수를 한게 아마 가장 오늘 패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예, 안에서 저희 안에 있는 풀 안에서의 예, 방법이었고 저희가 공격수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나성훈 선수 부상도 있었고 또 다른 선수들의 예, 뭐 부상 공격 자원에서 부상 선수가 많아서 예, 뭐 안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오늘 최선이었던 것 같고요. 어떻게든 골을 좀 넣기 위해서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 거고 예, 오늘도 후반에는 좀 속물을 띄우려고 했는데 예, 이게 뭐 찬스가 났을 때 골을 넣지 못한 게 오늘도 예, 뭐 3대 0으로 진 결과인 것 같습니다. 감독 입장에서는 예, 뭐 당연히 뭐 좋은 선수들 많이 예, 같이 뭐할수 있다면야 좋지만 뭐 구단의 또 상황이 또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다 선수를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모아서 이렇게 좋은 선수들 데리고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. 뭐 아쉽기는 했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,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예, 뭐 우리가 부족했던 게 지금 잘 못하고 있던지 부족한 부분이 뭔지 확실히 진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